유리와 조금 더 대화하고 싶다. 그래도 책 읽는 걸 방해하고 싶지는 않아. 난 잠깐 유리가 읽고 있는 책의 표지를 보았다. 나한테 빌려줬던 책이랑 같은 책이다. 그것보다 책의 페이지를 보아 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아, 젠장. 내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다. 유리는 나를 흘낏 보더니 우리의 눈동자는 잠깐 몇 초 동안 마주쳤다. 그러나 그건 책 속으로 유리의 얼굴을 더 파묻게 할 뿐이었다. 미안. 그냥 잠시 넋놓고 있었어. 뭔가 유리의 기분을 언짢게 만든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눈치채지 못한 건 제 잘못이니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그거 나한테 빌려줬던 책이네. 그치? 네. 몇 군데를 다시 읽고 싶어져서.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왜 같은 책을 두 권이나 갖고 있는 거야? 아, 어제 잠시 서점에 들렀다가.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어쩌다 보니 두 권을 사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분명히 유리가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겠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조만간 꼭 읽기 시작할게. 좋아요. 한번 읽기 시작하면 계속 읽게 될 거예요. 스토리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 뭐에 관한 스토리야? 그게... 유리는 책을 덮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책의 제목은 마르코프의 초상화. 앞표지에는 불길해 보이는 커다란 눈이 인쇄되어 있었다. 좋아. 제가 실수 없이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행방불명된 여동생을 찾는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그녀의 삶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인체 실험실에서 탈출한 사람들한테 쫓기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녀가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고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하죠. 잠시만, 그건 너무 무거운 스토리 아니야? 뭔가 무난한 스토리일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공포감이 갑작스레 찾아왔다. 유리는 수줍게 웃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거미 씨.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걸 좋아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 유리가 이런 장르를 좋아한다는 걸 잊고 있었다. 유리는 외견상으로는 수줍음 많고 겁이 많아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걸. 뭐 그런 스토리예요.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라고 도전장을 내미는 것과 같죠. 끔찍한 일은 꼭 누군가가 악을 자청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욕망이나 믿고 있는 철학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주인공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들의 일방적인 도덕관념이 악당들의 계획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두는 착한 사람들로 밝혀지죠. 저 지금 또 횡설수설하면서 또 이러다니. 죄송해요. 아니야, 사과하지 않아도 돼. 흥미를 잃었다든가 한 건 아니니까. 그런가요? 그렇다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전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다는 걸 금방 잊어버리는 버릇이 있어서. 제가 만약 이상한 소리를 했다면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한다 싶으면 말씀해주세요. 내 생각엔 별로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독서에 열정이 있다는 얘기니까. 난 그걸 들어주는 거고. 결국 여기는 문예부니까. 아, 그건 맞는 말이네요. 그럼 그냥
내가 읽어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무슨 말이야? 책 좀 잠시만. 난 가방 안에 들어있던 책을 꺼내들었다. 좋아. 여기 앉아도 되는 거지? 나는 유리의 옆자리에 앉았다. 네. 괜찮아? 조금 불편해 보이는데. 그게... 죄송해요. 불편한 게 아니라 단지 누군가와 같이 책을 읽는다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요. 아, 그래. 내가 방해가 된다거나 그럼 얘기해줘. 네. 난 책을 열고 프롤로그를 읽기 시작했다. 난 유리가 말하는 책을 같이 읽는 것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었다. 책을 읽고 있지만 어깨 너머로 유리의 존재가 느껴진다는 것. 그건 딱히 나쁜 것은 아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편안함이 느껴진다. 유리는 내 옆에 있다. 나는 유리가 책을 보고 있는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슬쩍 유리를 바라보았다. 유리는 지금 책 대신에 다른 걸... 죄송해요. 전 그냥... 너 진짜 사과 많이 하는구나. 그런가요? 저는 그게... 죄송해요. 또 사과해버렸어요. 여기 이러면 되겠지? 난 내 책상을 유리의 책상 옆에 붙였다. 아, 된 것 같네요. 유리는 소심하게 자기 책을 덮었다. 난 몸을 살짝 기울일 때마다 유리의 어깨가 닿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내 왼쪽 팔이 방해되는 것 같아서 나는 내 오른손으로 책을 폈다. 아, 페이지 넘기는 게 좀 불편한데. 이러면... 유리는 왼팔로 책의 왼쪽을 잡았다. 아, 나는 오른팔로 책의 오른쪽을 잡았다. 내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유리는 엄지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받아 눌렀다. 이러고 있으니까 전보다 더 유리와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하, 괜히 긴장되는데. 유리의 체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다. 괜찮나요? 어? 다음 페이지. 미안. 잠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내가 다시 유리의 얼굴을 봤고 우리의 눈은 마주쳤다. 내가 어쩌다 유리와 이렇게까지 됐을까? 괜찮아요. 독서를 잘 안 해봤다고 하셨죠? 조금 오래 걸리셔도 기다릴게요. 이게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저도 기다려주셨으니. 고마워. 우리는 계속 읽어나갔다. 유리는 내가 다음 페이지로 넘겨도 되겠냐는 말을 더는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난 유리가 나보다 먼저 읽었다고 가정하고 페이지를 넘겼다. 우리는 침묵 속에 첫 장을 다 읽었다. 페이지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친근한 대화같이 느껴진다. 난 엄지로 부드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저기, 유리야. 조금 바보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주인공이 너랑 좀 닮은 것 같아. 그런가요? 어떤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둔한 것 같지만 말하거나 행동할 때 결과를 꼭 생각하고 뭔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하고 내가 너의 머릿속을 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왜인지 네가 떠올라. 그렇군요. 유리는 잠깐의 침묵 후에 입을 열었다. 하지만 거미씨, 이 주인공과 공통점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조금 당혹스럽네요. 잠깐! 나쁜 뜻으로 얘기하려던 건 아니었어. 미안.
네가 그 정도로 자의식이 강할 줄은 몰랐어. 귀엽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는 건가요? 전... 좋아, 얘들아. 슬슬 서로의 시를 나눠볼 시간인 것 같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유리는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 유리야? 어디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미안.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리는 책에서 손을 떼었다. 좋아. 오늘 밤에 좀 더 읽어볼게. 아니면 너랑 있을 때만 읽을까? 어느 쪽이 나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오늘 밤에 조금 읽어올게.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나서 같이 읽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좋네요. 그럼 다음에 오실 때까지 두 장 정도 읽어오셔야 해요. 알았어. 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읽은 곳까지 표시해두고 책을 가방 안에 집어넣었다. 근데 시 싸우는 건 잊지 않았지? 마음 편히 놀던 시간이 끝이 나버렸다. 내가 이런 부끄러운 짓을 정말로 하기로 했다니. 한 번도 안 해봤던 짓이라 영감도 안 떠오르던데. 그럼 모두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네가 먼저 누구랑 시를 나눠볼지 선택하는 게 어때? 기대된다. 사유리와 모니카가 주저없이 각자의 시를 꺼낸다. 사유리는 스프링 노트에서 방금 막 찢어낸 듯한 잔뜩 구겨진 종이를 들고 있고, 반면에 모니카는 제대로 된 공책에 깔끔하게 쓴 모양이다. 깔끔한 모니카의 손글씨가 한눈에 들어온다. 나츠키와 유리도 마지못해 가방 속으로 손을 넣는다.